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입문 수업의 일환으로 프로젝트로 인해서 파이썬을 이용한 판다스와 사이클론 그리고 파이토치를 이용한 것까지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동환 사이버번학과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저번 수업에 이어서 판다스에서 하나를 제가 덜 다룬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뭐 제가 이제 주피터 파일을 보면서 실습을 진행할 건데요. 이제 GitHub에 있는 코드를 보면서 들어오시면은 아마 학습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겁니다. 네, 한번 봅시다. 자, 저희가 저번 수업 때 다룬 거 DFILOC 아마 인덱스 로케이션이라는 약자일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수형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뽑아낼 수 있다. 인덱싱을 해서. 그럼 한번 뭐 제가 어제 그때 오류났던 걸 고쳤어요. 그 내용은 from cyclone datasets import 하시고 load breast cancer 라는 곳에 import 해주시면은 데이터들을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GitHub에 제가 이걸 다시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이 주피터 파일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도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한번 많이 해봐야 돼요. 모든 코딩은 제 생각에는 많이 쳐보고 직접 사람이 해보지 않으면 절대 눈으로 봐서 늘지 않아요. 그러면 04, 03 이렇게 하면 뭐가 뽑힐까요? 당연히 0부터 1, 2, 3, 0, 첫 번째 0, 1, 2 이렇게 뽑히겠죠. 0부터 4라는 거는 인덱스가 4번 전까지, 0번째부터 4번 전까지 뽑는다는 얘기고, 특성은 0번째부터 3번 전까지 뽑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러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고, 이러면 안 나오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이거네요. 저희가 그럼 데이터 뒤에 뒤부터 뽑고 싶을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10하고 19부터 끝번째까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인덱싱을 해주시면 됩니다. ILOC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DFLOC도 한번 다시 볼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DFLOC, DF mean radius 20보다 큰 거. 데이터 프레임에서 mean radius가 20보다 큰 행에 대해서 mean radius와 mean texture 특성을 가져와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복잡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df mean radius라고 적어주시고 radius 여러분도 한번 같이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20 적어주시고 이제 여기에 mean radius 아유 그냥 똑같이 복붙을 하면 되네요. 자, 근데 나는 20보다 크고 텍스처가 텍스처는 뭐보다 크다면 좋을까요? 그쵸. 텍스처도 20보다 컸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두 개는 못하나? 아니죠. 저희의 코딩에서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신 다음에 논리 연산사. AND는 뭐죠? 논리에서 둘다 참여해야 된다. OR는 저희는 이렇게 써주죠, 보통. 근데 여기서 해볼 것은 이게 AND 연산자 해서 이제 mean radius의 20보다 크고 mean texture가 20보다 큰 행에 대해서 뽑아와라. mean radius와 mean texture 특성을. 그러면 이렇게 엔터를 딱 눌러주게 되면 어이구야.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괄호를 닫아야죠. 아, 여기서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이렇게 mean radius가 20보다 큰 조건문을 괄호로 닫아주고 min 텍스처가 20보다 큰 조건문을 괄호로 닫아준 다음에 AND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두 개의 조건이 둘다 만족하는 행들을 두루룩 뽑아와라. 이런 식으로 하면 뭐세 개도 되고 네 개도 되고 다할수 있어요.
그럼 굉장히 편리하겠죠. 각종 논리 연산 할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concatenation이라는 저희는 그걸 배울 거예요. mean reduce라는 저희는, 자, 이거는 미리 일단 숨겨둘게요. 아이고, 이것도 안 보여줘야지. 자, mean reduce라는 시리즈는 MR이라는 데 담아두고, mean texture라는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의 부분을 얘기할게요. 시리즈라고 저는 그냥. 그것을 MT라는 데 담아둘게요. 자, 엔터. 자, MR 한번 출력해 봅시다. MR. mean texture, mean radius 잘 담았네. MT. 이렇게. 잘 담았네. 근데 난 저거 두개 합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런 PD concat, concatenation. 합친다란 말이죠. PD.concatenate 하고, 괄호로 묶어줍니다. 묶어준 다음에, axis는 1. 이게 뭐냐? 열 단위로 합쳐진 거예요. 열. 열로 이렇게 양옆으로 합쳐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엔터 딱한 다음에 출력을 딱 하면은, 10.99, 10.38, 20.57, 17.77. 이런 식으로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제 저희는, 자, 특성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쭉, 4개 장점, 캡처. 이렇게 해준 다음에, 나는 그러면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어. mean texture, MP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df mean perimeter 이런 식으로 적으시고, 뭐 ms는 df mean smoothness 이런 식으로 해줄게요. 그럼 네 개를 합치려면은 mp ms 딱 엔터 치고 이렇게 해준다면은 MP, MS 이름도 바꿔주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네 개가 합쳐질 수 있는 걸 합쳐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상당히 쉽게 편리하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영하게 되면은 아마 많이 심각한 이상한 데이터가 돼요. 아래로 붙여주기 때문에 이상한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이걸 열로 붙여져. 근데 행 단위로 이렇게 붙여줘야 될 수도 있어요. 위아래로. 그러한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직면하게 된다면 그때 엑시스를 0으로 고쳐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엑시스 1로 옆으로 붙이는 게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 이제 저희는 사이클 러너로 해서 한번 머신 러닝을 진짜 실습해 볼 거예요. 자, 왜 사이클 러너 쓰냐? 사이클 러너는 각종 머신 러닝 알고리즘도 지원을 하고 다양한 전처리 기법을 지원해요. 민맥스 스케일러, 스탠다드 스케일러. 민맥스 스케일러랑 특성에 있는 가장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0과 1 범주로 데이터를 스케일을 조정해 주는 거고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걸 가정을 해서 데이터가 특성을 정규 분포에 표준 정규 분포로 정규화 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쉽게 모델 평가가 가능합니다. 뭐 어큐러시, 프리시전, 리콜, 레스폰스 스코어 뭐 저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직접 계산하기 쉽지 않은 귀찮으니까 코딩하기. 그냥 간단하게 코드 하나 쓰면 바로 계산해 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이클런을 임포트 해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ML 알고리즘은 저기서 지원하는 거는 랜덤 포레스트, 아다 부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트, 리치 라스, 로지스틱 리그레션 뭐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의 정확한 개념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사이클런으로 분류가 된다는 이런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한번 랜덤 포레스트라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는 걸 통해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지식. 훈련 데이터는 검증 및 테스트 데이터와는 무조건 분리해야 돼요. 왜냐? 머신러닝을 저희가 이제 훈련을 해볼 거예요. 우리는 한마디로 머신러닝은 뭐냐? 한마디로 저희 랜덤 포레스트라는 놈을 데이터로 학습을 시킬 거예요. 자, 저희가 문제지를 줘요. 문제지를 막 줘서 풀려요. 그거 훈련 데이터라고 합시다. 검증 데이터는 뭐라 생각하면 되나? 모의고사예요. 저희는 훈련 데이터를 딱 공부를 하고 검증 데이터를 딱 모의고사 딱 풀어요. 그러면 뭐야? 검증 데이터를 보고 내가 몇점 나왔네, 내 수준은 어떻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머신러닝에서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는 진짜 마지막에 사용하게 되는 데이터예요. 한 번만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성능을 올리는 게 중요하지만 검증 데이터로 머신러닝의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각종 파라미터를 조절해서 성능을 끌어올린 다음 마지막 테스트 데이터로 성능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와 검증 테스트 데이터는 무조건 분리해야 돼요. 만약에 저희가 훈련을 문제지랑 문제집 엄청 많이 풀었는데 시험 문제랑 똑같이 나와요. 그럼 당연히 잘 보겠죠. 이 머신러닝도 똑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분리해야 됩니다. 어큐러시는 정확도. 이게 뭐냐? 이 머신러닝은 이 예측을 한게 있을 거예요. 이놈은 1이야. 이놈은 0이야. 근데 잘못 1이라 예측할 수도 있고 잘못 0이라 예측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 제대로 예측한 비율을 어큐러시라고 해요. 근데 데이터가 불균형하게 되면 어큐러시는 정확한 성능 평가를 할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콜이라는 거를 또 도입을 해요. 재현율. 이건 뭐냐? 양성 샘플. 그러니까 1이라고 실제 1 중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0과 1이라는 것만 분류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1이라는 거 중에 실제가 1이라고 예측한 놈의 비율이에요. 그럼 1이라는 게 만약에 10개에 있다가요. 근데 그 중에 8개를 얘가 1이라고 예측했어요. 그러면 5분의 4, 즉 0.8이 리콜 값이 됩니다. 프리시전. 양성이라고 예측한 샘플 중에 실제 양성의 비율. 이건 뭐냐? 얘가 10개라고 이제 양성이라 예측했어요. 근데 7개만 실제 양성인 거예요. 그럼 10분의 7이 프리시전이 되는 겁니다.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처음에. F1 스코어는 리콜과 프리시전의 조합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2 곱하기 프리시전. 아, 죄송합니다. 이건 그냥, 네. 조합평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리콜과 프리시전은 리콜이 올라가면 프리시전 떨어지고, 프리시전 올라가면 리콜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 F1 스코어라는 게이 재현율과 정확도에 같이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쓰는 평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오차익렬. 여거가 1이라고 실제 예측한 놈. 실제 중에 1이라 예측. 실제 1이라고 예측한 놈 중에 1. 예측한 거 1. 실제 1이지만 0이라 예측한 거, 실제 0이지만 1이라 예측한 거, 실제 0이지만 0이라 예측한 거. 분류 모델이 얼마나 예측 오류를 범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행렬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현율은 뭐냐? 실제 1 중에 이것의 비율, 정밀도는 예측한 것 중에 1, 1이라고 예측한 것 중에 실제 1의 비율,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사이클론 어떻게 설치하냐? 아나콘다를 이용해서 파이썬 설치해 주고, 저거를 from cyclone ensemble import random forest classifier라고 해주시면은 import 해주면 바로 사용 가능해요. 굉장히 쉽죠? 자, 이제 Jupyter 파일을 보면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의 분포. 베니진이라는 것과 말리강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357개, 212개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일단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걸 EDA 과정이라요.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했는지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from cyclone ensemble import random forest classifier 라고 해주시면 이제 random forest classifier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훈련 데이터와 저거 말했죠. 테스트 데이터, 뭐 검증 데이터를 분리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그걸 또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train test split이라는 것을 scikit-learn model selection에서 import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오고 scikit-learn matrix 평가 지표예요. 아까 말했던 오차익렬, 컴프레션 매트리스,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각종 데이터들을 평가치로 보여주는 것과 어큐러시 스코어, 그것들에 불러오고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가 예측해야 되는 건 클래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Y는 DF 클래스라고 해주시고 X는 데이터 프레임 닷 드랍 클래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X가 그럼 뭘까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까 말했던 데이터 프레임인데 클래스가 날라간 데이터. Y는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다르게 분포하고 있죠.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통해서 우리 데이터를 분리할 수 있어요. 랜덤 스테이트는 이제 데이터를 썩는다는 거 트루로 하게 되면은 시드 값이에요, 시드 값. 이 시드 값에 따라는 어떻게 데이터가 셔플될지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42로 해서 다른 컴퓨터에서 하면 다시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 시드 값을 고정해줘서 하는 게 나중에 재현을 할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X값, 보통 트레인, 밸리데이션, 트레인 테스트 이렇게 하고요. Y, 트레인, Y, 밸리데이션 순서를 이렇게 적어요. 그 다음에 X, Y 넣고 테스트 얼마나 할 건지. Stratify는 Y 값으로 해주면은 이제 트레인과 테스트의 클래스 분포가 동일하게 해줘요. 만약에 분류를 트레인을 했는데 트레인에는 다 멜리강트만 있고 베니진 저게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분류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포를 동일하게 해주면 성능을 약간
좀더 정확한 검증을 할수 있게 돼요. 그래서 트레이는 현재 이러한 데이터, 아이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린 그때 리셋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인덱스 섞이죠. 그래서 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해준 다음에는 셔플 2를 했다면은 이것을 해주시는 게 아마 나중에 데이터를 접근할 때 편하실 겁니다. 드롭 2는 인덱스를 드롭 2를 하게 하지 않게 되면 이첫 번째 인덱스가 특성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드롭 2를 해주시면은 깔끔하게 이제 데이터가 정렬이 되죠. 그러면 X 밸리데이션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구나. 114개, 455개. Y 트레인.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밸리데이션 이렇게 데이터가 확실하게 분리된 걸알수 있죠. 114, 455, 114, 455. 이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라는 걸할 거예요. 이건 트리 기반 모델로 정확한 설명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저는 이제 머신러닝을 기계학습을 분류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정확한 개념은 아마 좀 처음에 디시전 트리라는 이제 이사결정 트리라는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을 앙삼블이라고 하는 합쳐서 약한 분류기들을 합쳐서 강한 분류기를 만든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무작위성을 더해서 분산을 줄인다. 약간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트리 기반 분류 모델입니다. 뭐 회귀도 할수 있어요. 근데 정확한 내용은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현재 이렇게 선언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글 RF는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앤 에스티메이터는 100, 트리를 100개를 합쳐서 만들게 했다는 말이에요. 크리테리어는 엔트로피. 엔트로피를 기준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분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RF라는 거에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라는 객체가 들어가게 돼요. 그런 다음에 RF.pit 훈련하게 되는 거예요. 훈련 끝. 이제 데이터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훈련이 되죠. 그 다음에 predict 랜덤 포레스트로 이제 밸리데이션에 대해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가 지표로 확인해 볼 거예요. classification report y validation pred 꼭 진짜 예측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진짜 거 먼저 예측값 그 다음에 이렇게 써주시면은 짜잔 뭐 배운 건 없지만 자 베니진에 대해서는 프리시전이 95, 리콜이 1, 에퍼스코 0.97, 멜리강트에 대해서 이게 어떤 걸 양성 샘플이나 보는 거 다른 거예요? 이렇게 0.9요, 0.95. 아크러쉬는 0.96. 전체 데이터 중에 96%를 맞췄다는 거겠죠? 매크로 ABG와 매크로 ABG는 이두 개의 단순 평균을 낸 거고요. 웨이티드 ABG는 이제 데이터의 값에 따른 가중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측 제대로 수행했다는 걸볼수 있죠. 평균적으로 지금 보면은 어큐러시만 따져도 96%를 맞췄다는 걸알수 있어요. 전체 114개 데이터 중에. 그러면 여기 이걸 이제 해석해 봅시다. 나는 지금 모델은 76개를 0이라고 예측했지만 72개가 진짜 0이었고 0이 여기서는 베니진이 되겠죠? 거기서 70, 죄송합니다. 72개를 현재 0, 1로 설명할게요. 76개를 0이라고 예측했지만, 72를 0이라고 맞췄고, 4는 1이라고, 4는 실제 알고 보니까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6개를 0이라고 예측했지만, 72가 실제 0이고, 4는 실제 1이었다. 얘가, 그러면 1이라고 예측한 것 중에는 38. 걔가 진짜 1이었고 0개 틀린 건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가로로 또 보게 되면은 실제 42개의 1 중에 얘가 맞춘 거는 38개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줄수 있어요. 이렇게 평가 지표를 통해서 모델이 어떻게 훈련이 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이클론을 다뤄서 좀 버벅이긴 했지만 많이 좀 사이클론 다뤄서 랜덤 포레스트라는 걸 사용해서 데이터를 분류해 보는 실습을 진행해 봤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진짜 딥러닝을 해볼 거예요. 파이토치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거고요.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와서 좀 천천히 한번 들어주시면서 여러분들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의 김동환이었습니다.